대선 후보들을 지지하는 슈퍼 팩들은 월요일에 반기별 재정 공개를 발표했는데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그룹이 1억 3천만 달러의 모금액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영은 그의 법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돈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선거위원회 서류는 어떤 팩들이 그리고 억만장자 또는 백만장자 기부자들 이들이 백악관에 대한 출마 희망자들의 노력을 북돋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단지 소수의 기부자들이 슈퍼팩의 부족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슈퍼팩은 대선 캠페인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선거 캠페인은 이 그룹들이 모금하는 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슈퍼팩은 그들의 조정 없이 후보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의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는 주요 그룹들의 테이크아웃입니다. 새로운 FEC 서류에 따르면 드산티스의 대선 캠페인을 지지하는 슈퍼팩인 네버백다운 잉크 2023년 첫 6개월 동안 엄청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금의 대부분은 다른 팩과 단일 기부자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데이산티스의 주 정치위원이었던 IMPOWER 페런체 팩은 8,250만 달러를 기부했고 부유한 호텔 건물이자 우주사업가인 라버트 비걸로는 2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 두 기부금만으로도 네버 백다운의 전체 영수증의 78%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걸로는 데이산티스를 오랫동안 지지해왔고 이전에는 플로리다 주지사의 주정치위원회에 1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FACELY, 스트롱 팔러시즈 잉크 는 또한 네버 백다운에 550만 달러를 기부하여 친디산티스 팩에서 세 번째로 큰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직은 플로리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거이어 캡퍼털의 벤처 투자가인 더글러스 리오는 네버 백다운 200만 달러를 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오는 트럼프의 재선 노력을 지지하는 패기너메러 커퍼스트 액션 잉크 에 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유울린과 리처드 유울린, 스테판 브룩이, 데이비드 닐스톤 및 사울 폭스를 포함한 여러 다른 백만장자 및 억만장자 기부자들은 모두 각각 최소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그룹은 상반기에 거의 3,38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6월 30일 현재 9,6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산티스의 슈퍼팩은 막대한 전쟁 모금액을 지휘하지만 캠페인 재정 규칙은 슈퍼팩과 캠페인 간의 직접적인 조정을 막는데 이는 디산티스의 캠페인이 그 어떤 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버 백다운이 막대한 자금을 계속 모금할 수는 있겠지만 디산티스 캠페인이 최근 몇 주 동안 한 직원 해고 및 긴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와 대법관 클레런스 토마스의 호화로운 여행 비용을 지불한 공화당의 거물 기부자는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슈퍼팩의 기부자 중 한 명입니다. 팩은 거의 5달러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요일은 정치위원회들이 상반기를 막마하는 재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크리스티와 제휴한 팩은 이 제출에서 5월 30일과 6월 30일 사이에 기부금을 받았다고만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6월 6일에 공식적으로 대선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부동산 거물인 할란 크로우는 최근에 토마스를 위해 호화 여행을 제공하고 사적인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부자는 잠시 트럼프의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역임한 스카라무치입니다. 그는 또한 칭크리스티 팩에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새로운 제출이 보여줍니다.
슈퍼팬는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어떤 크기의 기부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들과 지출 결정을 조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일의 가장 큰 기부는 작년 텍사스에 설립된 SHBT LLC라고 불리는 유한 책임 회사의 100만 달러였습니다. 크리스티 슈퍼팩의 대변인은 기부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팩의 가장 큰 기부자 중두 명은 뉴저지에 있는 샵라이트 슈퍼마켓의 CEO인 리차드 세이커와 정치적인 거대 기부자인 월터 버클리 주니어입니다. 두 명의 기부자는 각각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무역회사 중 하나이자 틱톡 투자자 중한 명의 공동 설립자인 억만장자 제프 야스는 팀 크리스티 팩에 2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야스는 또한 6월의 성장을 위한 클럽과 관련된 정치위원회에 1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클럽의 한 팔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격 권고를 날렸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부자는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삼촌인 머리 쿠슈너입니다. 그는 이전에 크리스티 선거운동에 기부한 적이 있고 그는 여러 민주당원들에게 1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라운드에서 머리 쿠슈너는 친 크리스티 댁에게 10달러를 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 크리스티는 제러드 쿠슈너의 아버지자 머레이 쿠슈너의 형인 찰스 쿠슈너를 기소했습니다. 찰스와 머레이 쿠슈너는 사업 때문에 불화를 겪었고 보도에 따르면 소원하다고 합니다. 찰스 쿠슈너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1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2022년 12월 찰스 쿠슈너를 사면했습니다. 슈퍼팬는 보고된 비용으로 한달 동안 50만 달러, 43만 달러 미만을 썼고 거의 50만 달러의 가용 현금으로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팀 스콧의 2차를 지지하는 슈퍼팩는 6월에 거의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자금이 잘 지원되는 정치 네트워크에 더 많은 재정적 화력을 추가했다고 새로운 FEC 서류가 보여줍니다. 팀 팩라는 그룹은 캠페인 초기에 주요 요인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1월까지 스콧의 2차를 지지하는 광고에 거의 5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EC 서류는 이 그룹이 6월 말까지 약 43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7월에 1,5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팀팩과 받은 기금의 상당 부분인 약 1,000만 달러는 스콧의 상원의원 선거운동을 지지했던 다른 연합 그룹들로부터 이전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이자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인 래리 엘리스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3,5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이러한 그룹들의 주요 기부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23년에 스코틀랜드 슈퍼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슈퍼팩은 또한 다른 유명한 기부자들로부터 주요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크레딧 원 뱅크를 소유한 셔먼 금융그룹의 억만장자 설립자인 벤자민 나바로가 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NFL 프랜차이즈 소유자인 제임스 하슬람도 2만 5천 달러를 기부했으며, 그 형인 전 테네시 주지사 빌 하슬람도 2만 5천 달러를 더 기부했습니다. 스콧은 부러울 정도로 백악관 경쟁에 뛰어들었고 수백만 달러는 그의 대선 출마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원 선거 운동 계좌에 기축되었습니다. 그의 연합 슈퍼팩에 대한 현금 투입은 그의 메시징 노력에 훨씬 더 많은 힘을 보탰고 그의 대선 캠페인과 연합 슈퍼팩 사이에서 스콧은 중요한 초기 예비주의 최고 광고주들 사이에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올해 상반기에 그 그룹인 스탠드 포 아메리카 펀드가 1,87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보고하면서 수백만 달러가 연합 슈퍼팩에 유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헤일리 그룹은 메시징 앱 워치 앱의 공동 설립자인 얀 쿰을 포함한 여러 거물급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는 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쿰은 헤일리가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 지 이틀 후인 2월 16일에 250만 달러를 기부했고 6월 22일에 또 다른 2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SFA 펀드는 또한 다른 유명한 비즈니스 리더들과 투자자들로부터 7자리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125만 달러를, 헤지펀드 매니저 클리포드 에스니스의 아내 로렐 에스니스는 100만 달러를 억만장자 의료. 기업가인 비벡 가리팔리도 100만 달러를 투자회사 어드밴티지 캐피털에 설립자, 스티븐 스톨도 100만 달러를 RSI 홈 프로덕트에 설립자. 로널드 사이먼은 또 다른 100만 달러 기부자였습니다. 이 치네일리 그룹은 상반기에 약 160만 달러를 거의 지출하지 않은 후 170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7월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SFA 펀드는 지출 활동을 늘렸고 에드임팩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그룹은 8월 한 달 동안 약 460만 달러의 방소 시간을 예약했습니다. 새로운 FEC 서류에 따르면 여러 월마트 상속자들과 타이슨 스푸드의 대표를 포함한 부유한 아칸소인들이 아사 허친슨 전 주지사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장타석 도전을 지지하는 슈퍼팩의 자금을 대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어메럽과 스트롱 원투 프리 액션 잉크 는 2023년 상반기에 230만 달러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벌어들였고 같은 기간에 130만 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슈퍼팩는 950,000 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상반기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팀팩과 받은 기둥의 상당 부분인 약 1,000만 달러는 스코제 상원의와 선거운동을 지지했던 다른 연합 그룹들로부터 이전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이자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인 레리 넬리스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3,5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이러한 그룹들의 주요 기부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23년에 스코틀랜드 슈퍼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슈퍼팩은 또한 다른 유명한 기부자들로부터 주요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크레딧 원 뱅크를 소유한 셔먼 금융그룹의 억만장자 설립자인 덴자민 나바로가 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클리블랜드 브라우스 NFL 프랜차이즈 소유자인 제임스 하슬람도 2만 5천 달러를 기부했으며 그의 형인 전 테네시 주지사 빌 하슬람도 2만 5천 달러를 더 기부했습니다. 스콧은 부러울 정도로 백악관 경쟁에 뛰어들었고 수백만 달러는 그의 대선 출마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원 선거운동 계좌에 기축되었습니다. 그의 연합 슈퍼팩에 대한 현금 투입은 그의 레시징 노력에 훨씬 더 많은 힘을 보탰고 그의 대선 캠페인과 연합 슈퍼팩 사이에서 스콧은 중요한 초기 예비주의 최고 광고주들 사이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올해 상반기에 그 그룹인 스탠드 포 아메리카 펀드가 1,87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보고하면서 수백만 달러가 연합 슈퍼팩에 유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네일리 그룹은 메시징 앱워치 앱의 공동 설립자인 양쿰을 포함한 여러 거물급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는 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쿰은 헤일리가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 지 이틀 후인 2월 16일에 250만 달러를 기부했고 6월 22일에 또 다른 2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SFA 펀드는 또한 다른 유명한 비즈니스 리더들과 투자자들로부터 7자리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125만 달러를, 헤지펀드 매니저 클리포드 에스니스의 아내 로렐 에스니스는 100만 달러를 억만장자 의로 기업가인 비벡 가리파니도 100만 달러를, 투자회사 어드밴티지 캐피털의 설립자 스티븐 스톨도 100만 달러를 RSI 홈 프로덕트의 설립자 로널드 사이먼은 또 다른 100만 달러 기부자였습니다. 이 치네일리 그룹은 상반기에 약 160만 달러를 거의 지출하지 않은 후 1,70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7월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주 동안 SFA 펀드는 지출 활동을 늘렸고, 에드임팩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그룹은 8월 한달 동안 약 460만 달러의 방소 시간을 예약했습니다. 새로운 FEC 서류에 따르면 여러 월마트 상속자들과 타이슨스 푸드의 대표를 포함한 부유한 아칸소인들이 아사와 친슨 전 주지사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장타석 도전을 지지하는 슈퍼 팩의 자금을 대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머메러커스트로 원드풀이 액션 잉크 맨 2023년 상반기에 230만 달러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벌어들였고, 같은 기간에 130만 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슈퍼핑은 950,000 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상반기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현금이 넘쳐나고 있으며 1,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친법원 슈퍼핑은 지난주 캠페인의 첫 번째 광고 예약을 하며 부진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FEC 제출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민주당 대선 캠페인을 지지하는 슈퍼팬은 6월 30일 현재 98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두 개의 주요 기부자로부터 거의 모든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메리칸 밸류 2024라는 이 그룹은 2023년 4월 사업가이자 멜론 은행 재산의 상속자인 팀 멜론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제출 마감 직전에 4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작가 개빈트 베커로부터 또 다른 4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밸류 2024는 또한 상속녀에게 록펠러를 통해 또 다른 역사적인 재산으로부터 00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슈퍼팩의 최대 기부자인 멜론은 이전 선거 주기에서 고수 캠페인과 대명군의 주요 기부자였으며, 트럼프와 제휴된 위원회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멜론과 드 베커의 두 기부금은 슈퍼팩과 모금한 전체의 거의 97%를 차지했으며, 또한 연초 이후 약 46만 000달러를 지출했으며, 7월에 들어 현재까지 약 98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슈퍼팩은 또한 가장 최근에 지출 마감 이후 690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했으며, 작년에는 약 55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총 모금액이 약 1,68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헤드라인과 기사는 추가 보고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